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당 대표가 공식 사과를 하고 자체 진상조사 대신 수사 촉구 방침을 세웠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당 대표 의혹을 이중 삼중으로 방탄하기 급급했던 것을 볼때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지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습니다. 민주당도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는 이것저것 재지 말고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기획수사니 정치 탄압이니 하는 주장은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의총 개최 취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직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어제 간호사 단체는 강력 투쟁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 11일 중재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직 직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설득과 중재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당은 물론 정부에서도 각 직역단체를 만나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모시고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과 입장 차이, 합리적 중재 방안에 대해 상세히 토론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양국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여야 간 이견 차이가 큰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는 오늘과 같은 토론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총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정책 현안마다 갈등이 야기된다면 국민들은 정부 여당에 대한 큰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민감한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책 현안에 대해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민생 현장 가까이에서 민심을 경청해야 됩니다. 앞으로 원내에서는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매주 1회 반나절 워크숍을 실시할 것입니다.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토론하거나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을 병행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논의에 필요한 아젠다나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